내가 회사에 지난 세월 충성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회사가 아니라 나 자신, 나를 위해 달린 거야. 근데 왜난 내가 지금까지 집이랑 회사를 위해 희생만 했다고 생각했을까? 선배 요즘 선배답지 않은 거 알지? 나다운 게 뭔데? 방금 나왔다.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나와야 자연경이지. 아유. 늦었지만 나 대표 변호사 정우진 인정해. 사실 듣는 순간부터 인정했어. 대정 시즌 2를 써봐. 오대규의 대정이 아닌 정우진이 이끄는 새로운 대정 말이야. 용감한 일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 뭔데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같이... 나 떠나려고. 떠나다뇨? 나는 이 회사에서 독립할 테니까. 한별은 나한테서 독립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꼭 나가야겠어요? 노사관계와 부부관계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뭔데요? 내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 그래서 다 끝내버리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럼 속 시원하지. 정우진 대표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 차은경 변호사님 송별회 제대로 해드릴게요. 아니, 난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응원받고 싶어. 오케이, 알겠어요. 그동안 고마웠다, 정우진. 그동안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일들 보세요. 예. 갈게. 변호사님. 저 변호사님 따라갈게요.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인생을 회사에 바치느라 이혼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세요? 한변, 내가 회사 때문에 이혼한 것 같아? 아니,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됐던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다 보상받았어. 경제적 보상, 사회적 명성, 그리고 한유리 같은 후배까지. 그럼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아직 변호사님한테 배울 게 더 많아요. 한변, 여기 남아서 뭐든 배우고 흡수해. 그리고 언젠가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관계로 만나자. 알겠지? 정우진 뭘 또 이런 거를 보내고 참.
이제 내가 커피 못 가져다 주니까 이걸로 대신해요. 선배, 커피. 홀로서기 진심으로 축하해, 선배. 정우진. 됐네. 걸어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치. 이제 학교 끝나면 언제든 와서 엄마랑 간식 먹고 학원 가. 그리고 엄마 이제 제이 학교 행사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다. 진짜? 응. 신난다. 혹시 내 방은 없어? 아... 짜. 뭐야? 놀이방이잖아. 내가 애야? 상담 오면서도 엄마들이 잠깐 아이 맡길 곳 없어서 상담할 때도 안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만들었지? 그럼 내 방이 아니네? 제희 방은 아니지만 제희 자리는 있지. 그리고 제희 할 일도 있지. 엄마가 상담할 때 아기들 있으면 제희가 좀 놀아줄 수 있지? 엄마, 나 미성년자거든? 고용법에 걸리는 거 알지? 어. 리틀 차은경. 맞아, 나 리틀 차은경이야. 빅 차은경이 맛있는 거 사줄까? 진짜? 그래? 가자. 계약도 못하고 시간만 다 뺏겨낸 거야. 이러다 월세도 못 내는 거 아니야? 와. 번호키로 바꾸던가 해야지. 아이고야. 깜짝. 짠. 아. 깜짝이야. 여기 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저 사무실 구경하고 싶었는데. 겨우 닫았어. 다음에 초대할게. 그때 와. 고마워. 그럼 저 고기 사주세요. 응? 어떻게 알고 온 거야? 화분까지 들고. 변호사 협회에서 찾아봤죠. 벌써 개업 신고 하셨던데요? 아, 대단하다 한유리. 어? 한변? 집게 이리 줘봐. 아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달라니까. 아, 진짜. 내가 구울게, 네가 사라고? 예? 한변 이제 나보다 연봉 높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사줘. 변호사님, 지금 엄살 부리시는 거죠? 구치소에서 편지 받고 이번 달 월세는 내놔 하고 바로 달려갔는데 계약도 못했잖아. 나 따라왔으면 어쩔 뻔했니, 한유리. 어휴. 변호사님, 오늘 좀 달라 보이는 거 아세요? 왜? 대형 로펌 후광 없으니까 나 별로야?
아니요. 솔직하고 편해 보이세요. 그리고 계급장 뗐잖아 우리. 먹어. 오, 맛있겠다. 잘 먹을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확실히 하자 우리. 잘 먹었다. 후배한테 밥을 다 얻어 먹어보고 살면서 처음이다. 이제 시작이시잖아요. 점점 번창하실 거예요. 아, 밖이 춥다고는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춥네. 아, 혹시 명함 나왔어요? 어. 자. 차은경 변호사의 다시 봄은 어떤 곳이에요? 소송은 최후,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곳. 의뢰인들에게 빠르게 봄을 되찾아줄 수 있는 곳. 병원으로 치면 과잉 진료 없고 꼭 필요한 처방만 해주는 그런 곳이네요. 감사합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누추한 곳을 다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에이, 누추하긴요. 멋지기만 한데. 네, 또 변호사의 로망은 이렇게 또 개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어, 전변. 응? 지금 회사 사장 앞에서 개업하고 싶다고 얘기한 건가요? 아, 대표님, 제가 말실수로 했네요. 실언입니다. 실언, 실언. 풀어줘야겠다. 변호사님. 응. 잠시만요. 그래. 변호사님 계획이었어요? 박진숙 씨 저한테 보내주신 거요. 무슨 계획식이나. 박진숙 씨 이혼 제 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앞으로 제가 갈 방향이 보였어요. 잘 됐네. 그러는 한변이야말로 왜 정말숙 씨 나한테 보낸 거야? 월세도 못 낼까 봐 걱정하셔서? 하. 농담이고요. 정말숙 씨한테는 변호사님의 합의 기술이 꼭 필요해 보였어요. 뭐 한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기술을 잘 활용했어? 저는 기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뭐. 뭘 위해 싸우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알게 하는 기술. 그걸 가졌어, 한변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조금만 더 나서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의뢰인들의 소중한 시간까지 아껴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래. 소송까지 가기 전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는지 보고 또 보자고. 응? 에? 설마 사건을 보고 또 보자고 해서 다시 봄이에요? 아, 겨울을 가면 봄이 온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둘 다야. 똑똑해 하여튼. 응?